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 그리고 루비에서 반복문 그리고 조건문을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 두 가지의 문법적인 요소를 믹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또 여러분들이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반복문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스킵하거나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킵은 건너뛴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클릭하고 5.py 자,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반복문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4.py 파일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5.py로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프린트 안에 있는 코드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i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0부터 9까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4는 출력하지 않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i의 값이 4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프린트문을 실행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선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while문 안에, 즉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서 이 두 가지의 문법적 요소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i의 값이 4와 같다면 어떻게 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느낌표를 하면 요것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때 참입니다. 즉, i의 값과 i의 값이 4가 아닐 때 이만큼이 참이 되는 코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린트 i를 여기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해석해보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때 참이니까 이것은 i가 4가 아닐 때 참이 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거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4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1, 2, 3, 4가 없고 5, 6, 7, 8로 바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반대로 i의 값이 4일 때만 화면에 출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i가 4일 때 프린트 구문이 실행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5.py 파일을 듀플리케이트해서 6.py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if문은 본문이 없는 상태니까 실행이 안 될 거고요. 여기 있는 print문은 더 이상 조건문의 본문이 아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break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0, 1, 2, 3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 break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복문 안에서 break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반복문을 딱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반복문이 계속 루프를 돌다가 여기에 있는 이 i의 값이 4가 됐을 때 여기에 딱 도달하면 i는 4고 옆에 있는 값은 4니까 참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break를 만나겠죠. 그러면 이 반복문은 끝나고 이 반복문 뒤에 있는 어떤 구문이 있으면 걔가 실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rint after while 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을 때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0, 1, 2, 3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after while이 실행이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10까지 10번 다 반복하지 않고 중간에 끝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이게 바로 브레이크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continue라는 것도 같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는 건 조금 벅차서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이 파이썬 파일을 루비화 시켜보죠. 자, duplicate 해서 6.rb라고 해서 루비 파일로 만들었고 이 파이썬 코드를 루비 코드로 바꿔보죠. 예, 그러면서 우리 복습도 해보죠. 자, 우선 루비에서는 while 문의 본문은 do로 시작하고 그리고 루비가 그 while 문이 끝날 때는 end로 끝난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if 문 뒤에는 이렇게 콜론이 들어오지 않고 조건문이 끝날 때도 end로 끝난다. 루비의 특징이죠. 그리고 print 대신에는 put을 쓰는 게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0부터 3까지 그리고 after while이 출력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잘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여기까지 해서 이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반복문은 어떤 반복되는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전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코드상의 어떤 중복이 발생했을 때 그 중복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복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뭔가 반복적이지만 또 그 안에 이 약간씩의 변화가 있는 이런 복잡한 코드를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했더니 이렇게 짧은 코드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쵸? 물론 얘나 크게 코드의 길이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를 제가 10이 아니라 0을 하나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차이가 점점 많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약간의 그 뭐랄까요? 도구의 사용법을 익혀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반복적인 작업인 경우에는 그리고 동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코드가 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이 코드가 9씩 더하는 코드가 아니라 8씩 더하는 코드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씩 다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여기 있는 9만 8로 바꿔주면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코드의 길이가 훨씬 짧아졌다. 예, 중복을 제거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코드의 길이가 짧아졌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코드의 어떤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이 꽤나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예.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면 아, 여기 있는 이 코드는 Hello World라는 이 텍스트를 8씩 더해서 출력하고 있는 코드구나. 그거를 뭐 저렇게 큰 숫자만큼 반복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가독성이 높아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이렇게 숫자만 바꾸면 반복되는 횟수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숫자만 바꾸면 출력되는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코드가, 그 로직이 변경하기 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유지하고 보수하기가 편리해졌다. 유지 보수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반복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였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중복되는 코드를 로직으로 풀어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반복문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